오픈AI 동작 알고리즘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에피소드들, 지난 시리즈죠. 이 시리즈 이전에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들이라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에서 두 가지만 뺀 겁니다. 두 가지만 남겨놓고 모든 걸 다 마이너스 한 것이 오픈AI입니다. 두 가지 남아있는 것이 해시와 키. 해시와 이걸 키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키. 공개 키와 스펠링이 틀렸네요. 공개 키와 비공개 키. 두 가지만 남겨놓고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견우와 직녀. 견우는 KNU, 직녀는 JNO. 발음이 그냥 비슷해서 JNO라고 한 거예요. 견우는 KNU.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KNU. 견우가 하는 것은 어떤 리턴 밸류. 각 펑션들이 다 견우입니다. 그래서 이걸 펑션들 이제 우리 사피 볼 펑션들이니까 열어놓고 볼까요? 코어 모듈의 기능 펑션들 앞으로 우리가 코딩해 나갈 것들입니다. 코어 모듈이죠. 그리고 직녀는 그러한 펑션들을 짜는 거예요. 두 가지로 쌉니다. 버티컬로 짜고 호라이전트라이 짭니다. 버티컬하게 짠다는 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지금 실을 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실 한 줄 이렇게 쭉 지나가고 또 한 줄 지나고 한 줄 지나고 한 줄 지나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직물을 짜 나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되는 것을 버티컬 하다고 표현하고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호라이전트를 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버티컬 하다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이전 그래로부터 다음 그래로 해시가 이어지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어지는 거고 호라이전털 횡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짜장면집에서의 매출과 옆에 있는 약국에서의 약 판매가 서로 횡적으로 연결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견우는 데이터를 만들어내요. 여기 있는 코어 모듈에서 펑션들 이 펑션들이 하는 역할들은 다 오픈AI 플랫폼을 구성하는 펑션들이잖아요. 이 플랫폼을 구성하는 펑션들 중에 일부는 의료를, 일부는 뭐 교육을, 일부는 교통을 담당합니다. 각각에 담당하는데 어쨌거나 끊임없이 이 친구들은 리턴 값을 만들어내요. 인풋 값과 아웃풋, 인풋, 아웃풋 두 가지로 봉사한단 말이죠. 이 아웃풋들이 다 해시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해시를 뽑아내는 겁니다. 이러한 펑션들을 다 우리는 견우라고 부릅니다. 견우들은 오픈AI 플랫폼을 동작하는 일꾼들이에요. 그 일꾼들이 견우. 이 일꾼들이 생산하면은 아웃풋이잖아요. 이 아웃풋으로부터 해시를 만들어내는 것이 직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면은 이게 하이어아키컬 구층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걸 계층적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밑에 보면은 여기에 이게 중국집이라고 가정합시다. 왼쪽에 있는 중국집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약국이란 말이에요. 그 중국집에서 만들어내는 각 펑션들의 리턴 값들, 그죠? 그 해시가 위에 있는 이건 중국집 본사 체인이라고 하죠. 한국에 있는 어떤 중국집 프랜차이즈 체인으로 전달되고 이 중국집 프랜차이즈 체인은 또한 그 중국집 프랜차이즈를 소유하고 있는 더 큰 단계의 조직으로 연결되죠. 이렇게 계층적으로 연결됩니다. 약국도 마찬가지예요. 밑에 있는 것이 최하단에 있는 것이 어떤 약국들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 약국 연합이 있을 거고 약국 연합을 포괄하는 의료 뭐 법인 협의회 이런 게 있을 거고 제일 꼭대기에 국가 어떤 정부가 있겠죠. 이렇게 수직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해시들이 보다시피 중국집에서 만들어지는 해시가 중국집 프랜차이즈로 넘어가고 중국집 프랜차이즈에서 다시 그 상위기관으로 넘어가고 또 상위기관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재밌는 건 뭐냐니까 제 상위기관으로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게 내려옵니다. 해시가 다시 해시가 내려와요. 바닥으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집입니다. 지금 오늘 점심을 제가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먹으려고 그래요. 한경면에 중국집 마심이라고 아주 맛있는 짜장면 집이 있어요. 거기서 제가 짜장면 한 그릇 사 먹는단 말이에요. 사 먹고 나면은 그 거래가 그 중국집에 기록되겠죠. 중국집이 기록되면서 그 중국집이 속한 프랜차이즈로 넘어가요. 해시가. 그러면 중국집 프랜차이즈에서는 자기에게 소속되어 있는 모든 중국집의 매출로부터 발생한 해시들을 엮어서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 중국집 프랜차이즈는 그 프랜차이즈를 소속하고 있는 어떤 그룹, 그것이 어떤 삼성그룹에 속해 있다. 그럼 삼성그룹에 또 넘어가게 되죠. 그 삼성그룹의 맨 꼭지점에서는 자기 계열사에 있는
계열사로부터 전달되어진 모든 해시들을 다 묶어서 또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럼 삼성그룹은 한국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은 또다시 한국 국가. 국가는 한국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의 해시들을 접수한 다음에 그것들로부터 새로운 해시를 또 만들어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만들어졌죠, 그 해시가. 만들어졌으면 그걸 다시 맨 바닥으로 보내줘요. 그럼 이게 중국집이란 말이에요. 그럼 중국집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해시를 가져와서 다시 자기들의 중국집 매출에다가, 매출 해시에다가 연동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전국의 모든 업종, 모든 활동, 모든 교육, 모든 교통, 모든 지하철,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해시들 간의 연결로 딱 묶이게 되죠. 바늘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촘촘한 직물이 구성되게 됩니다. 이게 오픈해시의 핵심 기술 사상이에요. 굉장히 단순하죠. 너무너무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직렬이 하는 역할이 그 뭐예요? 직렬이 하는 역할이 끊임없이 해시들을 연결해 나가는 겁니다. 요거는 딥뉴럴 네트워크예요. 딥러닝의 AI에서 쓰는 네트워크인데 모양은 똑같아요. 그래서 해시가 만들어지고 나오는 과정. 거꾸로 보면 돼요.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해시가 모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요것이 엮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이건 중국집들, 전국에 있는 수만 개의 중국집들, 중국집들이 중국집 연합으로 넘어가고 그죠? 각각의 점은 하나는 편의점 연합, 하나는 약국 연합, 하나는 병의원 연합, 하나는 학교 연합. 점점 하나하나가 하나의 연합이라고 가정을 하세요. 그럼 이거는 중국집 연합이에요. 중국집 연합은 수만 개의 중국집으로부터 해시를 전달받아서 새로운 해시를 만듭니다. 그죠? 기업들이잖아요. 기업들은 기업들을 담당하는 어떤 조직, 우리나라 같으면 뭐 국세청이라든가 뭐 기획재정부라든가 이런 데로 넘어가게 되겠죠. 요 점점 하나가 하나는 국토 뭐 교통부고 하나는 해양수산부고 뭐 하나는 교육부고 하나는 뭐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 중에 하나의 어떤 산업자원부 쪽으로 얘가 넘어오고 또 산업자원부로 넘어온 것은 대한민국 정부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요 점 하나가 대한민국 정부라고 가정합시다. 그럼 대한민국 정부는 각각의 부처로부터 날라온 해시들로부터 새로운 해시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그럼 이 점들 하나가 각각의 국가로 합시다. 하나는 일본이고 하나는 중국이고 하나는 미국이고 쪽쪽쪽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모든 국가들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또다시 중앙에서 새로운 하나의 해시를 만들어내죠. 그죠? 그런데 이 그림에서 빠진 게 있어요? 뭐가 빠진 게 있나요? 그렇죠? 여기서 연결돼서 이게 다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뺑 돌았어. 사이클. 그죠? 그럼 뱅글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중국집 한 군데에서부터 매출에서 발생한 해시가 나머지는 데이터는 그대로 데이터는 중국집에만 있으면 돼요. 보내는 건 해시만 보내주면 됩니다. 해시를 보내주고 여기서도 해시만 보내주고 해시만 보내주고 보내주는 거예요. 움직이는 건 해시만 움직이는 거예요. 데이터는 중국집에 있고 그 중국집이 원한다 그러면은 자기의 데이터를 웹에 어떤 뭐 서버라든가 자기의 정보 금고, 정보 창고에다 보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는 해시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에 대해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죠. 기존의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가 데이터 보안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오픈해시 같은 경우는 그러한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뱅글뱅글 도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결과적으로 전 세계가 바늘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는 촘촘한 네트워크로 구성되게 되죠. 모든 데이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되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도 위조가 없는 거고 여권도 뭐 여권도 필요 없고 주민등록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 모든 것으로 데이터가 다 관리가 됩니다. 0.1%입니다. 이러한 오픈해시 네트워크를 구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비트코인에서 소비하는 에너지의 0.1% 미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0.1%도 맥시멈으로 잡은 겁니다. 제 생각으로는 0.1%가 아니라 0.0001% 미만이에요. 비트코인이 소비하는 전기요금의 0.0001%만으로도 전 세계를 오픈해시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고 나면 이거는 디센트럴라이즈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디센 어느 한 국가나 어느 한 정부가 어느 한 조직이나 어느 한 파운데이션 위원회 비트코인 위원회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오픈에시는 완전한 디센트럴라이제이션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도 아이러니하죠. 왜 아이러니하냐 하니까 원래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중앙화라고 하는 것을 모토로 걸고 놓은 것이 각종 암호 토큰들이잖아요. 암호 증표들. 크립토커런시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비중앙화, 탈중앙화를 실제로 구현한 것은 시당초 탈중앙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던 오픈에시가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해서 오픈에시가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는지도 이어지는 코딩에서 쭉 살펴보게 될 겁니다. 일단 믿으십시오. 제 말을 믿으세요, 여러분. 탈중앙화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블록체인 기술이 오픈에시입니다. 맨 위에 다 적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뭐라고 했나요? 그 블록체인 기술이 오픈에시라고 제가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탈중앙화뿐만 아니라 디센트럴라이제이션 그것도 여기 안 나와 있나요? 일단 나중에 하나 없애 올려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Too simple to work, but works. 너무 단순해서 이게 과연 동작할까 싶은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동작하는 겁니다. 오픈에시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경우예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완벽하게 동작합니다. 결국 비움으로서 새로움을 채우는 거예요. 오픈에시는 기존의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들을 몽땅 다 제거했습니다. 아, 비트코인을 구성하고 있는 수십 가지 기술들을 다 털어냈어요. 싹 제거했습니다. 싹 제거함으로 해서 완전히 동작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구현한 것이 오픈에시입니다. 그럼 실제로 이것이 소스 코드를 보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작성은 CycleJS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중급 4년차에 Advanced Node.js, CycleJS 수업 있죠. 요 수업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받았다고 가정을 합니다. 혹시 안 보신 분들은 요 수업을 먼저 보고 그리고 지금 실습하는들 같이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전에서 우리 살펴봤던 것처럼 CycleJS의 어떤 OneFitAll 요걸 먼저 다 설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요거 설치하시는 과정이 다 나와있죠. 요들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될 거예요. 요 화면에서 이 우리가 이전에 사이클 수업에서 공부했던 그런 화면인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오픈에시 플랫폼을 일단 구성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를 선택해서 폴더를 하나 별도로 만들죠. 그래서 op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op 폴더 내에 오픈에시를 또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여기다 파일을 한 두 개 만들죠. 첫 번째는 견우 파일, 견우 ts 파일 타입스크립트로 작성을 하죠. JS보다 타입스크립트가 아무래도 조금 에러가 덜하니까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녀는 마찬가지 직녀를 만듭니다. TS. 그 견우가 할 역할은 얘는 뭘 하나요? 이 견우 파일은 그러니까 견우 파일은 견우 펑션은 여기 있나요? 볼까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파일에 있나 보군요. 여기. 코어 모듈에 있는 이 펑션들이 전부 다 견우입니다. 그죠? 요 펑션들 굉장히 많은 펑션들 뭐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증여 될 겁니다. 그 10만 개 이상의 펑션들이 요 견우 파일에 견우 펑션 요 파일 하나가 펑션 하나입니다. OPS는 하나의 파일은 하나의 펑션 이렇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펑션은 knuts죠. knuts 견우 ts 파일 shell record all op function all function in op 오픈에시 플랫폼에 구성할 모든 펑션들은 이 견우 파일에 등록하는 걸로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견우 파일 this 파일입니다. 이 파일은 shell test 테스트 할 거예요. 테스트를 뭘 하느냐니까 또 성능 performance of a new 파일 newly registered 파일. 그러니까
OpenAI 플랫폼에 펑션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견후 파일의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 테스트 내용은 크게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if there is, 그러니까 중복되는 파일이 있는지, there is a duplicate file. 그죠? 이미 중복되는 파일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무슨 말이에요? 같은 인풋과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을까요? 예. 인풋과 아웃풋 값이 같단 말이죠. 그죠? same input and output. same input and output. 중복되는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펑션을 올릴 수도 있습니다. 올릴 수는 있는데 단지 올릴 때는 중복되는 파일 인풋과 아웃풋이 같다 하더라도 이전에 있던 것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야 돼요. 성능이 더 뛰어나지 않은데 그냥 중복되는 파일이라고 한다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배제합니다. 배제하는 것이 역시 견후 파일이 수행할 앞으로 역할입니다. 그래서 밑에다 코드를 지금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코드 내용 코드 이렇게. 이렇게 테스트하는 거고 그리고 퍼포먼스 테스트하고 그죠? 퍼포먼스 테스트하고 그죠? 그리고 이건 역시도 또 중요한 건데 이것도 견후 파일이 각 펑션들 간의 어떤 연결 관계. 그거는 나중에 SF 펑션이라고 별도의 그게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여기다 일단 정리를 하는 거죠. 하는 걸 하죠. 그래서 recall the relationship among functions. among function. 이것도 우리가 코딩할 겁니다. 여기 이제 견후 파일이에요. 그리고 견후 파일은 여기도 마찬가지 define 해야 됩니다. 뭘 define 하냐니까 the input format and output format. 모든 펑션들이 따라야 할 거죠. Which all function shall follow. 모든 펑션들이 따라야 될 인풋과 아웃풋의 포맷을 결정을 하는 것도 견후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나요? For example, 누가 펑션을 작성했는지. The writer of a function. 언제 작성했는지. When it's written. 그죠? 어떤 언어를 이용했는지. Which language is used. 그러니까 OP에 등록할 수 있는 펑션들은 굳이 자바스크립트로나 타입스크립트로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Lua나 Python이나 Java나 뭐 고나 달트나 어떤 언어로 작성하든 상관없이 OP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단지 프로토콜만 준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프로토콜은 별도의 펑션에다가 하는 것보다는 이따가 그냥 그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게 인풋 포맷과 아웃풋 포맷을 지정한다는 거, 이것이 결국 이제 프로토콜을 규정한다는 거죠. 이것을 필터로 하면은 이것 다른 말로 프로토콜 쓰기도 좀 되겠네. 프로토콜 모든 펑션들이 따라야 될 프로토콜을 정리하는 거. 이것도 견후 펑션에 여기서 작성될 코드 내용들입니다. 네, 뭐 이게 이제 견후 파일이고 또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또 추가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직녀 파일은 위브라는 거죠. 직녀 파일 펑션은 그냥 위브예요. 이것들 호출되는데 각각의 펑션들이 직녀 파일을 직녀 펑션을 호출해서 자신의 리턴 값을 나중에 위브에 나갈 겁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this function shall generate hash from the return value, 그죠? return value of a function in op. op에 소속되어 있는 펑션들이 return 값을 할 때마다 이 직녀가 호출되어서 해시를 도출하는 거죠.
다음에 그러니까 이 펑션은 콜 될 겁니다. 그죠? This function 일을 할게. It will be called by every function. 그죠? At the moment of returning value. 모든 펑션들이 값을 리턴할 때 요 직녀 펑션을 호출해서 직녀 펑션으로 하여금 해시를 만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해시를 생성하는 코드가 요 직녀 JNOTS에 기술됩니다. 그리고 또한 it will report hash 그죠? Yes. generated hash라고 그럴게요. generated hash to upper class, upper hierarchically upper이라고 할까요? 계층적으로 upper function, upper 지설, upper 직녀. 요 계층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녀들 간의 계층 구조. 그죠? 요걸 미리 determine 사전에 결정해 놓으면 제일 간단한데, 사전에 결정해 놓는다는 건 뭔가 중앙 집중적인 그런 느낌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것을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하게 되면 너무 데이터가 많아져요. 그래서 전송해야 될 데이터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it will not use 가시 protocol due to data amount to communicate. 그럼 뭘 쓸 거냐는 거죠. 그럼 뭘 쓰는 거냐니까 it will use the super hierarchy라고 쓸 겁니다. hierarchy 스펠링이 뭔가 좀 틀린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데 어디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죠. Hierarchy. H-I-E-R-A-R-C-H-Y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수풀은 나중에 별도의 펑션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다 바로 하나 만들죠. 수풀 TS. 수풀은 이 지슬들의 직녀들의 계층 구조입니다. This is the 이제 스펠링이 맞네요. H-I-E-R A-R-C-H-Y H-I-E-R A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C-H-Y 손가락이 기억을 해요. 머리는 기억 못하는데 손가락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스펠링이 맞는지 직녀들이에요. 직녀 그리고 요거는 어디다 기본 동의하니까 this will be based on special TIAL인지 CIAL인지 모르겠습니다. info over the earth 지구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GPS 정보 매핑할 겁니다. 그래서 GPS 정보만으로 상위 뭐예요? 상위 JNO가 무엇인지, 상위 수풀이 무엇인지를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코딩할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매 초마다 every second GPS second입니다. and every minute GPS 분입니다. every hour. 근데 이걸 쓰지 않고 우리는 십진수로 쓰긴 할 텐데 예를 들면은 every second, every minute, every hour, GPS 도분초죠. 도분초니까 every 도 hour 몇분몇초 예. GPS information shall be mapped to each 수풀. 그래서 GPS 정보로 각 초, 가로, 위도, 경도 1초 단위로 수풀이 매핑되고
그리고 1분 단위로 매핑되고, 그리고 1시, 1시간, 1도, 1도 단위로 매핑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초 단위에 매핑되어진 수풀이 미니츠 단위에 매핑된 수풀에 보고하고, 그리고 미니츠 단위에 매핑된 수풀이 아월 단위에 매핑된 수풀에 보고를 하는 거죠. 해시를. 그러면 해시들이 초 단위에서 매핑 이미 해시가 만들어지고, 그죠? 초 단위에서 만들어진 해시 값이 분 단위의 상위 수풀로 전달되고, 그죠? 분 단위에서 만들어진 해시들이 다시 C 단위로 전달되는 형태로 우리가 코딩을 해나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이 어떻게 되나요? 그 최상위 수풀은 다시 리사이클 한다 그랬죠. 그죠? The uppermost 수풀 will recycle. recycle return입니다. 그죠? return, 해시. 해시 is which it generates 됩니다. 그죠? 자신이 which itself라고 할까요? itself generate to bottommost라고 할까요? lost라고 할까요? 가장 lost spur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제주도 한경면 판포리에서 어떤 편의점 중국집에서 제가 점심은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간다고 말씀드렸죠. 좀 이따 갈 거예요. 중국집에서 생성한 글에 중국집에서 구동한 펑션들이죠. 정확히 말하면은 중국집에서 구동한 펑션들이 생성한 해시들. 그 해시들이 판포리를 포괄하는 한경면죠. 한경면에 있는 수풀로 전달되고 한경면에 있는 수풀은 다시 각 한경면에 속한 여러 동네들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그 해시로부터 또다시 해시를 만들죠. 그 해시의 해시를 만드는 겁니다. 해시의 해시를 만들어서 제주시로 전달하는 그 제주시를는 제주시를 소속되어 있는 각 면들 한경면, 뭐 한림업, 애월업 이런 업과 면들로부터 해시를 받아서 그 해시로부터 또다시 해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럼 해시의 해시가 되죠. 그죠? 그것을 제주도로 전달하고 제주도는 대한민국으로 전달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은 해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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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를 만들어내겠죠. 그죠? 그럼 해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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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시를 만든 다음에 그 만들어진 해시를 다시 한경면의 중국집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럼 한경면은 다시 그 해시를 받아서 자신의 글에, 자신의 활동, 영업과 관련된 펑션의 리턴 값으로부터 도출된 해시와 다시 엮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정말 해시가 서로 꼬리를 꼬리를 무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 오픈 해시가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개괄적인 구성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여기 있는 코드들 이대로 코딩하는 거잖아요. 사이클로 코딩하는 거는 여기서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이것을 밑으로 좀 옮길까요? 그래서 옮겨놓고 여기다가 오픈 해시 첫 번째 항목은 여기에서